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노래. 저는 우리나라에 어떤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백신 옥상달빈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음악 백신. 직접 카메라를 보시고 올드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의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의 김윤주 음악 백신입니다. 그 빨리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힘든 청춘의 영혼들은 이미 백신이 개발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고했어 오늘도. 아, 네. 맞아요. 옥상 달빛 백신이 네. 개발돼 있어요. 그만큼 제가 이분들과 알고 있다는 게 저의 자부심일 정도로 리스펙트하는 두 분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요. 네.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진짜. 저희는 이제 사실 대기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벌써 나눴지만 토크 꼬마일 때부터 저를 바라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항상 이제 저희 크루들한테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어떤? 어디 가서 그 토크할 때 옥상 달빛 조심해라. 뭐 개조심이에요. 너무 심한데? 그 정도로 저희 이제 토크의 어떤 후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MC가 된 토크 꼬마의 모습 좀 어떠세요? 바라보니까 좋아. 아, 저는 근데 뭐 언젠가는 이런 걸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네. 생각보다 오히려 늦었다. 네. 진작부터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도 옥상달빛 두 분이 DJ가 되셨을 때 네.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저는 항상 라디오를 다니면서 이 제작진들 뭐 하나? 옥상달빛 안 데려가고. 이런 생각 늘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딱 되는 걸 보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계시니까 항상 DJ 옥상 대표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만나도 반가운데 심지어 올댓뮤직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 더 반가운 게 정말 오랜만에 새 앨범을 가지고 와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녹화 날은 아직 제가 앨범을 못 들어본 상태인데 저희도 아직 다 못 들어봤어요. 아직 녹음 중이에요 지금. 절찬리 녹음 중입니다. 절찬리 녹음 중. 네네. 절찬리 작업 중인 앨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야, 최초로 그럼 방송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린 몰라. 맞아, 당사자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어떤 앨범이 되어 있을까요? 근데 진짜 그 저희가 오랜만에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20대에 느꼈던 것들과 30대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이랑 느꼈던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노래들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옥달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는 앨범일 것 같아요. 아, 뭔가 달라진 옥상 달빛. 생각이 아무래도 좀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앨범 작업도 이렇게 하셨지만 또 부지런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바쁜 와중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에서 들려주셨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이 노래 이름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 전에 기부하셨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 노래 자체가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자신을 갖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로 만들게 된 곡이라서 아이들이 누구보다 그 메시지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작게 저희가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기부를 맞아요, 하신 거에 맞아요. 따라서 옥상달빛 준비한 선물들 네. CD랑 뭐 굿즈랑 해가지고 그게 펀딩이 달성되고 해당하는 선물들이 집으로 배달되고 네, 자세히 맞습니다. 알고 있죠? 너무 왜 알고 있을까? 왜 알고 있을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함께 했기 때문에 몇 번째 후원자이십니까? 저는 했다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선물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잘 안 봤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뭔가 그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오른손이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오른손이 얘기했대? 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가 그 목표 그 날을 세워놨었어요. 뭐 이 정도면은 달성 네. 목표를 네. 근데 그게 이틀인가 3일 만에 100%가 달성이 됐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원래는 막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더 길게 사실 생각을 걸리죠? 했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가식적이지 않고 만들어져 정말 순수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자발적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 너무 다. 함께 하면 나도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노래가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상 대표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어, 네. 제가 팬분들의 질문 대신 좀 여쭤볼게요. 네. 집콕이 생활화된 요즘인데 각자만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노하우가 있다면? TV랑 소파만 있으면 돼요. 사실 다른 가구도 필요가 없어요. 김치 막 이런 거 다. 김치? 김치는 상온에 뭐... 다 쉬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파랑 TV밖에 없는데? 아, 멀리 가네 이 친구. 아, 멀리 가다니요. 이 친구. 가구 그럼 딴 거 뭐야? 옷장 없으면 다 옷 다 먼지 쌓이고. 아, 비유 몰라요? 비유. 우리 비유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아, 나는 비유. 소파가 좋다. 그만큼이나. 예. 네, 소파만 있으면 사실 별로 그렇게 뭐 심심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 네,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윤주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진짜로 산책만 해요. 산책? 네네. 빠르게 걸을 때도 있고 그냥 정말 뒷짐지고 천천히 걸을 때도 있는데 계절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매일 똑같은 자연이 없더라고요. 아. 나뭇잎 하나도 색깔이 바뀌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자주는 예전만큼 자주는 못 나가는데 가끔 정말 너무 답답할 때 나가면 너무 큰 힐링이에요 정말. 네. 지금 윤주 씨 나이에 이런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한 조금만 더 지나면 파워워킹 뒤로 파워워킹 뒤로 나무의 등 등을 막쳐 너무 또 색안경이 심하지 않나 답답 이래서 이제 MC 되겠나 자격 논란 있겠어요 자세 되게 우리 자세 얼마나 되게 그냥 지금 장난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인정합니다 또 만나볼게요 옥달이 생각하는 MC 영배의 장단점 진행자 선배로서 MC 영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라고 민세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편안하게 해주세요 게스트를 그게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그걸 잘해 네. 그런 거는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긴 한데 단점을 말하자면 말이 너무 많아 아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러 온 건지 얘기를 들으러 온 건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옥상 대피 같은 게스트가 나오면 나도 옥달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 내가 대신 말해주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계속 들숨만 쉬게 되는 거야 뱉지를 못하고 아 나는 어쩐지 집에 가면 머리가 띵해 하도 날숨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 너무 많이 하니까 저 이거 장단 좀 말해주셨으니까 네. 해주고 싶은 말 조언 영배 씨가 저희 라디오 나왔을 때 네. 제가 갱판 쳤던 그날 혹시 말씀하세요? 예, 예. 아. 네, 끝날 때 이제 막 안녕히 계세요 막 마지막 인사해야 되는데 야 일찍해서 맥주 시켜놓게 빨리 와 야 일찍해서 맥주 시켜놓게 빨리 와 이러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아 생방 중에 일찍 간다고 아. 근데 그런 약간 러프함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착하게 잘 진행하는 것도 있으면서 약간 정신 못 차린 그런 아, 그래요? 막 내뱉는 것도 있어야지 네. 근데 그런 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여기 근데 KBS 1이라서 아 아니 나 봐 나 지금 결려 죽겠어요 지금 나 어디 아픈 사람 같아 결려 나 많이 결려 지금 거의 옥상 달빛이야 타박상 달빛이야 타박상 달빛 지금 파스 달빛이야 파스 달빛 지금 파스 달빛 시큰시큰해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윤주 언니와 세진 언니의 옥달 최애곡 이런 질문 많이 받을 텐데 항상 한결같아 아니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늘 최애곡은 최근에 나온 노래였던 것 같아요 가장 근래 나온 노래는 그만큼 제일 적게 듣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의 마음 상태 세진이의 그치, 마음 그치. 상태이기 때문에 공감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올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세진 씨는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그래도 저희한테 의미 있는 곡을 꼽으라고 하면은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라는 네, 곡이 있어요 네. 10년 전? 9년 전? 네. 그쯤인데 첫 번째 쇼케이스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온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게 윤주랑 저랑 반반씩 이렇게 만든 곡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부르면서도 듣잖아요 약간 뭉클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좋아하는 곡입니다 의미가 있는 곡인 만큼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멈추고 옥상 달빛의 노래를 계속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가 어른처럼 생겼네? 네, 어른처럼 생겼네. 저는 이 가사를 듣고 아, 이게 어른처럼 생기긴 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좀 더 어른스러워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노래를 하나도 안 들었는데 공감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우리의 지금 나이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른인 나이가 되었는데 네.
어른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일찍 어른이 돼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옥상달빛의 새 앨범의 타이틀곡 지금 소개해 주신 어른처럼 생겼네 이 노래를 듣고 오시죠.